걸어 갈까? 어디 멀어 여기서? 10분. 10분? 가자. 밥 먹었어? 밖에 죽지. 응? 자기소개. 자기소개? 응.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철불알. 여러분 일단 서류를 받고 차 가지러 가고 있어요. 맨날 뚜벅이로 살다가 오랜만에 오고 있어. 오고 있어. 다음에 잠필리면 어떤 거? 엘런트랑? 너가 나중에 사고 싶은 거를 한번 빌려서 타봐. 아니 나는 못하지. 너는 없구나. 아직 없어. 응, 러시아에서는 따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래? 응. 왜? 시험은 근데 어렵대. 시험이 어렵대? 시험 봐야 되고. 여기는 좀 까다로워. 잘못하면 또 시험 봐야 되고. 근데 시험을 돈 내야 되니까. 그거 경찰한테 돈. 네. 근데 일부러 돈 막 뜯어먹으려고. 아, 막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돈을 한 번에 줘야. 근데 한 번에 많이 주면 계속 받고 싶어 하니까. 아, 그래? 응, 돈 거 안 시켜. 여기서 오래 했어, 운전? 여기서? 1년 반? 근데 여기가 한국보다 운전하기 편해, 내 생각에. 그래? 내 생각에. 더 어렵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아니, 내 생각에 편해. 근데 이제 도로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헷갈리게 돼 있는 데가 많아서 그렇지. 그냥 운전하기는 난 여기가 편해. 왜냐면은 여기는 사고 나면은 진짜 몇 시간씩 길에 서 있을 수도 있잖아, 경찰 올 때까지. 그러니까 사고 나기 싫은 거야 얘네도.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비켜줘. 근데 뭐 이렇게 빵빵하고 하지 막 욕하고 하는데 그래도 되게 잘 비켜주는 것 같아. 그래서는 편해. 막 운전 좀 막할 수 있어 역시. 한국은 막하면 욕먹어. 사람도 오히려 더 막하는 거 같은데. 운전? 아니 여기는 근데 상상도 못하는,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뭐 그런 거 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만큼 지났어, 저 길로 갔었어야 돼. 그럼 여기서 후진해. 뒤로 가 그냥. 러시아에서는 뒤로 가서 절로 다시 가. 이런 거 한국에서 상상도 못하거든. 역주행이야. 이거 거꾸로 가는 걸 역주행이라고 하거든. 그런 거 여기서 하니까 그냥. 난 되게 자주 봤어 그런 거. 특히 택시들. 택시는 여기 응? 그 규칙을 안 지키지. 나도 원래 차 이제 운전하는 거 무서워서 평생 안 탄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계속 나의 자세로 옮겨놔도 잘 사고 싶거든요 진짜. 왜냐면 근데 택시도 무섭고. 택시 무섭지. 택시 아씨. 야 택시는 진짜 여기 이상한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당해봤잖아. 사람들 막 다 사기라고. 그런 사람 많더라고. 다 주작이다. 그 사람들 러시아 왔으면. 야 그걸 당해봐야 그 사람 정신을 차리지. 아니 한국에 사니까 당연히 거의 그런 일 많이 없으니까. 그치 그치. 그런 사람 무조건 있어. 아니면 그냥 이유 없이 욕하고. 맞아. 근데 나도 욕하는 게 있어. 너한테 뭐라고 욕하냐? 부드럽게 못생겼네 이러고. 아, 그건 이유 없이 그냥 욕하고 싶은 거야. 아니 이 아저씨는 뭐 하는 거야? 아 여기 뭐 사고 난 거야? 뭐야? 나도 저렇게 거지. 가야 되나? 사고 났나? 길을 많이 막고 있네. 우리 그걸 해보자. 현대차 10분 동안 길에서 몇 대나 볼까? 너는 몇 대, 난 몇 대 얘기를 해서 더 못 맞춘 사람이 소원 하나 들어주기. 그래. 아무 소원이나 다 말해도 돼? 응. 자. 이상 빼고. 오케이. 오빠 먼저 말해봐. 나는 10분이면 1분에 내 생각. 아 빨리. 아니야. 분석을 해야 돼. 안 날리겠어. 어? 1분에 4대씩은 볼 것 같아. 40대. 난 40대. 20? 어. 오케이 이건 내가 이겼다 거의. 10분인데 20개밖에 안 나온다고 현대차가? 여기 널린 게 현대차인데 차 없을 수도 있잖아. 자 시작 어. 지금 딱 10분 남았다. 그래. 하나 둘. 자, 내가 현대차를 찾으러 간다 내가. 아 근데 차가 별로 없네 그냥 일요일이라. 차가 너무 없어. 내가 이겼다. 아 나 보이고. 아 길이나 봐. 여섯. 53. 야 이거 왜 횡단보도로 건너냐 저 차가. 그러네. 아 이거 찍었어야 돼. 어. 진짜 웃겨.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겠다. 왜 지냐고. 술이야? 네. 커피? 야 이거. 왜? 어? 그러면은 그래 너무 어려운 거 시키기가 좀 그러니까 내 소원은 이 커피 사기. 다음 밥 사줄게. 오케이 그럼 오늘 이거 사고 다음에 맛있는 거 밥 사주는 걸로. 여러분 오늘 저희랑 같이 드라이브 하시는 게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구독. 라이즌 TV도 좋아요 구독. 레나 TV. 구독 좋아요 딱.